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뉴진스 하니 어떻게 하니 BTS 진 슈퍼참치 월척이네 피트 정치인 셀카지로 사과하는 국룰이다 입니다. 하니씨 정말 머리가 작긴 작네요. 자, 이 그 한국인이 아니어서 한국말이 좀 서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의견을 또박또박 하는 거 보니까 참 저 나이 때 저렇게 국정감사 자리에 나가가지고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거 어른들 싸움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일이라 너가 견뎌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자기 뭐 직업을 저걸 막 일부러 가수를 하라고 등 떠민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거를 가만히 참고 있어라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불합리한 일을 견디면서 그렇게 뭐 괴롭게 그냥 삶을 살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이게 자기가 자초한 일이가 보다는 환경적인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연예인으로서 대접받는 거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죠? 얼마 전에 뭐 그 공항에서 뭐 경호업체의 그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일반 관광객을 막 자기 맘대로 경호업체가 막 뭐 여권을 검사하고 뭐 이래가지고 공항에서 저기 변우석 씨 관련해가지고 뭐 저기다 고발당하고 이랬죠. 그러니까 뭐 연예인으로서 뭐 그런 그 대접을 받고 이런 건 있는데 문제는 또 연예인이라고 해서 대접을 못 받거나 어떤 법 외에 있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죠. 이게 지금 노동자로서의 그 정의가 연예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의 그 뭐 보호 대상이냐 마느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서 지금 출석을 한 건데 과연 연예인이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지금 법적으로 있느냐 이거의 문제인 거예요. 노동자로 정의가 안 되어 있으면 노동부에서 이거를 뭐 노동자가 아니니까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으니까 뭐 처벌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출석을 했는데 웃기지도 않은 이게 웃기지도 않는 일이 왜 그러냐면은 웃긴 일이 원래 웃긴 일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웃기지도 않아요. 이게 정치인들이 이런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아니 솔직히 저기 막 공부 되게 잘하고 뭐 머리 좋아서 각 분야에서 굉장히 1등을 해가지고 다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은 맞죠? 나중에 뭐 이제 스포츠에서 1인자 뭐 과학에서 1인자, 막 각 분야에서 1인자가 되면은 국회의원으로 모셔가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왜 저런 사태 파악이 안 될까 저는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저기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나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부터 지금 사실 말이 안 되는 장면이죠. 지금 이제 이 한희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저기 주장하라고 나왔고 이분은 여기 지금 하나 오션 이 안에서 노동자가 다섯 명이 사망하는 사고 때문에 그거에 책임을 물으는 자리로 나왔는데 이 앞뒤로 완전히 셀카를 찍는 모습이에요. 아 물론 찍고 싶겠죠. 뉴진스 한이의 실물을 보니까 찍고 싶겠죠. 하지만 지금 나온 자리가 어딥니까? 자신의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다섯 명이 죽었는데 그 질의응답을 받을 자리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웃는다는 건 사실 지금 그 사망한 노동자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거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국감을? 참 황당한 일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오션이 김희철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 올렸습니다. 당사 임원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국민과 국회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과를 드린다. 근데 이게 아니 저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똑똑하고 사회 경험 많으신 분들 아니에요, 다들? 근데 왜 바로 1분 뒤에 일어날 상황을 대처를 못하고 저렇게 저지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민희 의원, 과방위원장이죠. 아니,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과방위가 열리고 있을 때 옆 사람한테 맡기고 왔다는 지금 논란에 휩싸였어요. 자, 그리고 한희 씨가 들어오기 전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죠? 신문이 그렇게 보고 싶었나 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새민주당이 그 민주당 거기 안에는 소규모 새민주당이라고 있었어요. 새로운 민주당. 여기 대변인이 이 한마디를 했는데 최민희 가방위원장이 친이 뉴진스 한이 영접에 나섰다.
대한민국 국회 가방위원장이 스마트폰을 들고 무릎과 허리까지 숙여가며 아이돌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은 썩소를 날릴 수밖에 없다. 한숨 나오는 장면. 이 정도면 국회의원 말고 그냥 뉴진스 팬클럽 활동하면 좋은 일이라고 논평을 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희 씨는 이제 그걸 마치고 나서 한희 씨가 그때 처음에 들어올 때 기자분이 맨 처음에 한 질문이 그거였어요.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달라고 했더니 한희 씨가 어차피 팬들이 제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바니즈랑 한희 씨는 그 마음이 완전 통하고 있다는 어떤 신뢰의 그런 얘기였죠. 되게 자신감이 있었죠. 어차피 팬들이 내 마음을 아는데 굳이 내가 기자한테 말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바로 여기 팬클럽에 들어가서 대화를 합니다. 내가 너무 감사하다. 이게 한희 씨입니다. 버니즈 고생했어. 나 너무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 너무 고맙고. 나도 울고 싶진 않아. 눈물이 안 멈춰요. 그냥 너무 고마워 정말.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희 씨가 참석한 데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였거든요. 아까 과방이라는 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과방위원장이 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환경노동위원회 거기에 와가지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이 출석했죠. 자, 어도어의 대표. 지금 원래 민희진 씨가 대표이자 지금 그 프로듀서까지 맡고 있었는데 8월 달에 이 대표님을 이 대표로 안 치고 대표랑 프로듀서를 분리해서 민희진 씨는 너는 프로듀싱만 해라. 대표는 따로 안 쳐야 된다. 민희진 씨는 이걸 반대해서 이제 거부를 했지만 그리고 지금 한희 씨를 포함해서 한희 씨 부모님과 뉴진스가 전부 다 민희진 씨를 대표로 다시 돌아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라이브도 하고 했지만 하이브에서는 어도어 대표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지금 나오셨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던 게 8월 27일이고 그래서 현재 지금 신임 대표이사입니다. 어도어에. 그래서 이분하고 한희 씨가 이제 같은 자리에 섰죠. 그래서 한희 씨는 이 어도어 지금 대표이사 그 김주영 대표이사 보고 왜 내가 그렇게 하소연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도와줬냐. 근데 이제 김주영 이 대표는 자기는 증거를 수집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지만 증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뭐 한희 씨는 또 바로 반격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 할 의지가 안 보인다고 바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하고 프로듀싱 업무는 유지하는데 대표이사 자리를 뺏긴 거예요. 지금 민희진 씨 이걸 반대하고 있고 지금 그 뉴진스도 지금 다 복귀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기 하이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도어만 멀티 레이블 중에 유일하게 그렇게 봐준 거다. 지금 다른 레이블들은 대표이사랑 사내이사를 겸하거나 프로듀싱을 겸하는 곳이 없는데 어도어만 대표이사랑 다 하고 있으니 대표이사는 경영하고 분리하는 거 내부 조직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는 거는 멀티 레이블에서 다 하고 있던 일이지 굳이 우리가 뭐 민희진 죽이기를 위해서 어도어를 차별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희진 전 대표는 언론을 통해서 이미 자기 의사랑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해임됐기 때문에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어쨌든 둘이 나와서 그냥 공방전만 펼쳤습니다. 이분은 지금 계속 증거가 없다고 하고 CCTV도 자기가 뭐 일부러 숨기고 이런 게 없고 뭐 증언이나 증거가 있어야 나도 뭘 해갔다 이거 아니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법을 좀 공부하고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지금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연예인이 거기서 노동자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노동자가 아니에요. 이 어도어 대표가 그 말을 했어요. 노동자로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노동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처벌하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뭐 그 얘기 다시 잠깐 하면은 그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근로자 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연예인의 경우는 지금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있어서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는 관행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지금 공방전만 펼치다 나왔고 그 한희 씨가 맨 마지막 말이 그거였어요. 다음에 만약에 부르신다면 한국말을 좀 더 연습해서 나오겠다. 그러니까 나올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나올 생각이. 의지가 대단하죠. 자, 그리고 하이브의 지금 신규 앨범 발매 일정하고 오프라인 행사 일정입니다. 자, 이제 하이브는 뭐 결정 난 것 같아요. 프로듀싱 3년 하라고 했는데 솔직히 3년 뒤는 이제 어도어랑 이별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어도어가 아니라 뉴진스랑 이별할 것 같죠?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 유진수 부모가 어쩌고 뭐 법정으로 민희진 씨가 어떻게 뭐 지금 집을 팔아가지고 이길 때까지 소송을 하고 그거 상관없이 하이브는 이미 마음속을 버렸습니다. 유진수랑 이제 함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다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는 어차피 자기네들은 멀티레이블에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다 이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BTS 방탄소년단이 한 명씩 컴백을 하고 있죠. 이따 나오겠지만 진 씨가 가장 먼저 전역을 했어요. 맏형이라서 군대를 제일 먼저 갔거든요. 진 씨가 이제 솔로를 냈고 지금 이 세븐틴하고 투모로우 바이 투모로우 지금 세븐틴 그리고 저기 뭐 NCT 이런 정도가 지금 차세대 BTS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세븐틴 같은 경우가 미니 12집이 10월 14일 날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행사도 지금 2023년 4분기에 미국과 일본이 10회씩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븐틴이 활약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엔하이픈도 있고 엔팀, 르세라핌, 뉴진스 있지만 뉴진스 이제 그렇죠. 거의 공식 행사 없겠죠. 보이넥스도 아일리, 캐치아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TWS. 자, 아일릿하고 이 관계가 지금 저희 계속 이런 거죠. 지금 한희 씨가 얘기한 게 아일릿 매니저가 자기네들 무시하고 지나가라고 했다. 그래서 그거를 증거를 확보하려고 CCTV를 구하려고 했더니 하필이면 그 장면만 없다고 해서 한희 씨가 지금 왜 어떻게 그 장면이 삭제가 됐는지 지웠는지 그럴 수가 있냐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아일릿 씨랑 미니진 씨랑 뭐 뉴진스랑 굉장히 지금 안 좋게 얽혀 있잖아요. 지금 서로 표절이니 많이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뉴진스는 피해를 봤죠. 지금 뉴진스가 지금 남은 활동을 보니까 없어요. 지금 4분기 활동이 비어 있어요. 지금 3분기에 일본 팬미팅 7회를 끝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익을 크게 못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일본에 첫 번째 진출해가지고 굉장히 판관비를 많이 썼거든요. 돈이 많이 남자 영업이익이 많이 안 남았어요. 어도가.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 앞으로 활동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어차피 이 멀티레이블이니까 자기는 아이템이 많다 이거예요. 지금 매출액으로 따져도 지금 5% 정도밖에 안 되고 어도의 매출이 전체 하이브에서 차지하는 게 5%밖에 안 되니까 버려도 그만이란 거예요, 지금 느낌이. 자, 그래서 지금 새로운 그룹들, 이거는 지금 다국적이죠. 다국적으로 지금 다 모여 있는데 이 지금 캐치아이죠. 캐치아이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빌보드 차트에 입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이브랑 개펜레코드라는 지금 회사에서 글로벌 걸그룹으로 내세웠는데 캐치아이가 지금 빌보드 차트를 보면은 글로벌 200에 차트 인을 했습니다. 지금 다음 순위를 볼까요? 네, 빌보드 글로벌 200인데 지금 이게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뒤로 가보면은 124위. 예, 그 124위에 있죠. 여 124위에 들어왔는데 지금 5주 연속 여기서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5주 연속 여기서 차트에서 버티면서 일단 순위는 좀 내려갔지만 124위에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108위에서 124위로 좀 내려갔는데 캐치아이의 터치라는 곡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빌보드의 또 탑 커런트 앨범 세일즈, 탑 앨범 세일즈라는 차트가 있는데 여기서도 각각 42위와 50위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8주 연속 차트인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요 스포티파이죠. 스포티파이에서도 이 캐치아이의 터치가 데일리 탑송 글로벌 최신 차트 88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위클리로도 106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이런 차트들에 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치아이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저기 파이프라인이죠. BTS가 이제 한 명씩 컴백합니다. 이제 그 진 씨가 가장 먼저 전역을 했고 전역 현장에 또 그 아미가 이제 조용하게 이제 전역을 뭐 군부대에서 치르게 하자고 뭐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진짜로 안 나왔습니다. 대단한 단결력이죠, 진짜로. 진짜 아미 팬이 한 명도 안 왔어요. 진 씨가 조용히 전역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슈퍼 참치라고 이제 내놨는데 좀 약간 B급 감성으로 내놨네요. 근데 이게 오리콘 차트에서 지금 바로 랭크인이 됐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오리콘 차트가 예전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이 오리콘 차트 같은 경우 약간 레거시거든요. 그래서 뭐 스포티파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요즘에 언론에 덜 거론이 됩니다만 역시 일본 내에서 인기를 알아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데일리 디지털 싱글 랭킹에 10월 11일 날 나왔는데 그날 바로 1위에 진 씨의 슈퍼 참치가 올라왔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 앨범이 나옵니다. 지금 11월 15일 오후 2시로 이렇게 찍혀 있죠, 지금. 진의 첫 솔로 앨범이 제목이 여기 해피입니다. 첫 솔로 앨범 해피가 2024년 11월 15일이니까 지금 이제 한 달 내로 접어들었네요.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 씨가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차차 이제 전역을 하겠죠. 물론 슈가 씨는 이제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현역이 아니니까요. 나머지 현역분들은 차차 전역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싱글이라든가 솔로 앨범을 통해가지고 예, 열을 낸 다음에 완전체가 데뷔하는 2025년에는 하이브의 실적이 굉장히 턴어라운드할 가능성. 뭐 이런 거를 믿고 완전히 미니진 얻어 뉴진스는 이제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한희 씨가 다시 국정감사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이번 일을 통해가지고 노동자로서의 연예인이 어떻게 뭐 자리를 잡는가 뭐 이런 것이 바뀌는 뭐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뉴진스가 어디를 가든 그렇죠? 어디를 가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기서 가수 생활을 접을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지금 몇 년을 노력했는데요. 어쨌든 좋은 그 방향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줄 매듭형입니다. 하이브, 새 청바지 버리고 뭘로 갈아입을 거야?